대기업 총수도 당했다라는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이야기인데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당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아,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한번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검찰청이다, 중앙지검인데 지금 본인 계좌가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은 진짜라고 믿었고, 그래서 어느 검사실이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그쵸. 검사실이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는 순간 제가 아, 이거 검찰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가족분들도 굉장히 이제 내밀한 정보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저희 할머니한테 울면서 내가 아무갠데 지금 돈을 못 갚아서 사실상 이렇게 못 나가고 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진짜 믿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돈까지 인출해주는 정도까지의 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정말 사람을 감쪽같이 속이고 점점 맞아요. 진화하는구나. 제 주변 사례만 보더라도 정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이스피싱은 뭐 당했다 아니면 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미싱을 당할 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SNS로 또 소통하는 걸로 그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범죄의 피해의 희생양이 될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숨기고 싶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러게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인지 이걸 좀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딸이 보낸 것처럼 왔다. 그래서 아빠, 내가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지금 AS를 맡겼어. 그런데 내가 보험 가입하고 이러는데 필요하니까 지금 내가 보낸 이 전화번호로 아빠 주민번호, 주민증 좀 찍어서 보내줘. 이게 필요하대라고 해서 순간 이 정용진 부회장도 아, 내 딸이 연락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라고 해서 실제로 피해까지 보진 않았지만. 아, 이게 재벌 총수, 재벌에게까지 이렇게 그 손길이 미칠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했느냐라는 또이 누리꾼들의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스미싱이라든지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취약하신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자녀에게 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큰일이 날까봐 이렇게 얼른 해결해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이렇게 클릭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은 자녀 이름까지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그쵸. 경우가 있어서 정말 깜짝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자녀한테 직접 연락을 해보기를 수사기관에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너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상황을 꾸며대기 때문에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그 당사자한테 연락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왔을 때 그걸 클릭하는 순간 악성 앱이 그냥 본인의 휴대전화 등에 그쵸. 깔리게 되고, 그러면 개인정보가 그냥 줄줄 새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돌이키긴 너무 어렵고, 일단 선제적인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수사기관의 어떤 권고 사항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정말 옛날부터 이제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가키트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가키트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 등장했다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진화하는 것 같고 어떤 현안과도 맞물려서 이 그쵸. 보이스피싱이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자가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많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 약국에서도 약사님들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계시는데, 그쵸. 공문이 다 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약국에 어떤 한 기업을 사칭하면서 실제로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용이긴 하지만 판매용은 아닌 그런 키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 명의로 아, 약국에 보건복지부와 우리가 기업이 협의를 해서 뭔가 물량을 풀기로 했으니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일당 들이 그 약국을 훑습니다. 어머. 아, 필요하시냐, 어떠냐.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약사님들도 계시대요. 다행인 건 돈까지 입금하진 않았다는 건데, 이 도용당한 해당 업체에 물어봤더니 우리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키트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이런 공문을 만든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말씀 주셨지만 사실 약국, 그러니까 약사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제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수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한편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서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 선고를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돈을 챙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가짜 대포 통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당사자를 접촉한다든지 역할 분담이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인터넷 전화번호를 생성한 사람들도 이렇게 엄한 처벌에 처해진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공범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까지 선고가 됐는데, 법원도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 범행이 제대로 순항하도록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그냥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한 부분과 관련해서 딱 떼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범죄의 특수성, 그리고 전체 범죄를 어떻게 하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조했다는 부분을 평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건도 있었어요. 한15경찰관의 노력으로 900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프다, 지금 빨리 병원비 등등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서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연락을 해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연락을 해도 두절이 된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제 막 15가 된 순경, 지난 올해 이제 임관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순경이 기지를 발휘해서 일단 문자를 남깁니다. 할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아주 어렵게 또 전화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설득을 하셔서 돈을 900만 원까지 인출을 하고 바로 송금하기 직전인 상황에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기지를 발휘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보이스피싱은 참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